내 아내가 사람을 해치는 부미호였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맞다, 그 주머니.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씩 던지시오. 스님의 말이 생각난 선비는 제일 먼저 초록색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러자 땅에 가시덤불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쯤이야. 아니, 이럴 수가. 선비는 다시 빨간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러자 땅에 커다란 불이 일어났어요. 그깟 걸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뜨거운 불도 구묘에게는 소용이 없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선비는 마지막으로 파란 주머니를 던졌어요. 파란 주머니가 터지고 겁에 잔뜩 질린 선비가 눈을 떠보니 거대한 물보라의 구미호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미호 살려. 언니! 왜 그랬어 언니? 제발 누가 저희 언니 좀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자 선비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누구든 좋으니 제 부인을 살려주십시오. 아, 어떡하지? 구미호를 구해줘야 하나? 아, 어쩌면 좋지? 그래, 도와주자. 마음씨 착한 선비랑 동생 덕분에 구해주는 줄 알아라. 물들아, 되돌아와라. 체리주비, 고! 부인, 괜찮은 거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나를 걱정하는구나.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잘못을 뉘우친 구미호는 그동안 먹은 간을 구슬로 만들어서 토해냈어요. 그러자 사라졌던 마을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방금 뭐가 지나갔나? 참, 내가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아이고, 멀쩡하구나. 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잘들 먹고 있구나. 아이고, 당신을 다시 보는 일단 밥 좀 하러 가겠어요. 우리도 이만 갑시다. 전 나쁜 구미호예요.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아내인데 당신을 두고 혼자 어떻게 가란 말이오? 내가 밉지 않으세요? 밉지요. 그러니 우리 착한 일을 하며 평생 갚으며 삽시다. 나왔어, 주빌레. 너는? 안녕. 나는 꿈이야.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요. 에? 사람이 되는 거랑 날 따라온 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 구미호들은 고마운 마음을 100개 모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100개?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너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 체리톡. 괜찮겠지? 친구가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잘 부탁해, 꾸미. 나도. 구독, 가자.
좋아요 눌러줘.